오늘 이슈는 패딩 가격 논란, 택시 자동 결제, 레고 휠체어, 웨스트라이프 컴백입니다. 요즘 꽤 쌀쌀해졌죠. 원래 겨울이 아니라 이때쯤 패딩 사두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충전력이 남녀 차이가 꽤 크네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요. 패딩 살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충전량이잖아요. 고객님, 이건 오리고요. 거위라서 따뜻해요. 아니, 충전재 적게 넣을 거면 가격이라도 좀 낮춰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같은 제품이지만 여성용이 더 비싼 현상을 핑크텍스라고 하는데요. 패딩에도 핑크텍스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업체에서는 여성용 패딩에 남성용만큼 넣으면 빵빵해져서 예쁘지 않다며 충전재 말고도 가격을 결정하는 다양한 요인이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살인적인 겨울 추위에 여성용 패딩에 슬림한 허리라인을 위한 디자인은 필요 없다라는 얘기도 많죠. 그래서 요즘에는 아예 폼이 넓은 남성용 제품의 작은 사이즈를 찾는 여성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또 성별과 관계없이 사이즈만 고를 수 있는 유니섹스 제품도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겨울이 얼마나 추워요. 패딩, 그거 남성용으로 찾아봐야 하나요? 이제 택시 탈 때 현금이나 카드를 챙길 필요가 없어졌어요. 카카오에서 자동결제 서비스를 시작했거든요. 일단 카텍 어플에 카드를 먼저 등록해놓고요. 출발과 도착지를 설정한 뒤 결제 수단을 자동결제로 바꿔주면 됩니다. 전보다는 편리하겠지만 기존의 기계식 미터기를 그냥 쓰는 건 아쉬워요. GPS로 이동거리와 시간을 측정해서 요금을 미리 계산하는 앱 미터기 방식을 쓰면 혹시 바가지 쓰지 않을까 하는 걱정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택시 요금을 바퀴 회전수로 계산하는 기계식 미터기를 쓰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기사님이 미터기에 찍힌 금액을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사실상 결제 수단만 자동이고 결제 자체는 수동인 거죠. 원래 국토부에서는 상반기에 도입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벌써 하반기니까 조만간 쓸 수 있겠죠? 이게 뭔가 싶죠? 레고로 만든 거북이용 휠체어랍니다. 이 거북이는 등껍질이 부서진 채 메릴랜드의 동물원 직원에게 발견됐는데요. 치료하는 동안 껍질이 땅에 닿으면 안 되는데 거북이 체형에 맞는 휠체어가 없다 보니까 맞춤형 레고 휠체어를 만들어준 거라고 해요. 사람이 쓰는 레고 보조기구도 있습니다. 레고 블럭을 활용해서 의수를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냥 장난감으로만 생각했는데 누군가의 팔과 다리가 되네요. I wonder how, I wonder why, I wonder where they are. 다 같이 So I say a little prayer and hope my dreams will take me there. 해체후 각자의 길을 걸었던 웨스트라이프가 재결합한대요. 10월 3일 공식 유튜브에 이렇게 영상이 올라왔는데 다들 영어 시간에 웨스트라이프 노래 딕테이션 하느라 빈칸 한 번씩은 채워봤죠. 뮤직비디오에 한국이 나올 만큼 한국을 사랑하는 보이밴드로도 유명했는데요. 이번에 재결합되면 기념으로 투어를 하나요? 기대되는데요.